저희는 채연, 커톤의 니엔! 소리 질러! 소리 질러주세요. 좋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그널 뉴스가 돌아왔는데요. 반가우시죠? 네! 네. 자, 오늘은 새 국가의 새 앵커가 모였습니다. 먼저 1번에 제가 일본어로 아니, 일본어로 저걸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1번에 제가 소코호 데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도 중국어로 에? 뭐요? 아, 그리고 저도 저츠어 수박 오늘 많은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레볼루션과 에볼루션의 활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6인 모두 휴가를 간다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쉰다거나 자유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희 새 앵커가 오늘 소식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거 대현 뉴스인데요. 웨이브 왜? 왜? 웨이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는 뉴스입니다. 저희 16명 모두가 참여한 시즌 그리팅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1위에 거쳐 저희 모두가 예쁘게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 재밌게 사진 촬영했습니다. 웨이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속보입니다! 16명 모두가 참여한 요루 안무 영상을 드디어 내일? 목요일 촬영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에볼루션 활동이 끝나고 러블루션이 투어에서 돌아온 이후로 매일, 매일 밤! 진짜 매일매일, 오늘도 하고 왔어요. 매일 밤마다 연습에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거 역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6명이 거울 앞에서 뉴룩을 추니까 쫙 서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메가크루 미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죠? 오. 예쁜 얼굴. 맞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미노로 시작되는 그 안무 있잖아요. 그게 16명을 하면 진짜 대박이죠. 그쵸. 맞아. 쾌감이 정말 엄청나니까 지켜봐 보세요. 속보입니다. 저희 웨이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래비티에 참여해주셨던 16인 원더케이 예능이 바로 다음 주에 촬영에 들어갑니다. 저희 정말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사실상 16명이기 때문에 분량이 어떻게 나누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확실히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량. 미안. 저기 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김재우씨. 신동 선배님이랑 지금 이다트에서 제 분량 보셨죠? 와. 이번에도 커튼에 활약하겠습니다. 간발해! 간발해! 암튼, 원더케이 예능의 방영 날짜가 언제가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트리패스 넥스 티저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진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S17, 18, 19, 20의 정체를 지금 말씀드릴 수이 없어. 사실 저도 몰라요. 없어. 사실 저도 몰라요. 몰라요? 아. 근데 본부장님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얼굴과 나이. 성격과 나이와 포지션 한국인인지 왜 아 그건 나 진짜 궁금해. 하지만 활동했던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 그럼 아는 사이네. 그러네. 공개 서로 알아. 그러네. 그럼 버추얼이에요. AI. 어? 같이 연습하고 있잖아. 같이 그러네. 키도 살짝. 아 에어리 그거 있죠. 그치. 맞으면 안 되는데 그게. 보니까 AI 수도 있다. 연습하면 너무 대박인데. 나도 연습하고 싶어. 나 뛸래. 속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춥네요. 이거 대본이에요. 진짜 대본.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대본. 속보입니다. 오늘 굉장히 춥네요. 어? 속
공포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SSS 타이틀곡을 전부 재녹음한다고 합니다. 뭐요? 어? 왜죠? 어? 저희 SSS가 전 세계도 많은 웨이브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특별히 모든 타이틀곡을 어? 영어 버전으로 녹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알았어요. 오. 와. 정말 모든 가능성 아이돌 SSS예요. 속보입니다. 정말 이것도 많은 웨이브 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응? 조만간 정말 색다르고 정말 신선하고 정말 놀라운 응? 어? 그래비티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왜? 진짜요? 무슨 뭘 그래비티요? 뭐지? 아 그건가? 그거 라이징처럼 노래 먹는 거. 다음 새로운 노래. 다음 활동? 다음 활동. 아! 콘서트? 어디서 하는 거? 부산? 아니면 서울? 어! 콘서트 되겠다. 전주. 전국에서 하는 콘서트 어디서? 전주, 부산, 서울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 셋이 모여서 오늘 시그널 뉴스를 진행해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SSS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났어. 오늘도 웨이브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이렇게 시그널 뉴스 산뜻하게 마무리하면서 어느새 또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SSS도 웨이브도 우리 SSS도 웨이브도 모더하우스 식구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12월, 24년, 25년, 26년 항상 저희 SSS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SS 채권이었습니다. 안녕!